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 갱이 여사입니다. 예. 아, 또한 주, 뜨거운 한 주가 또 가고 주말입니다. 아, 제가, 제 날짜에 영상 주말 토요일날 못 올리고 아마 또 내일 일요일날 영상 올려질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바빴고요. 거기도 제 운동도, 제 수련도 했지만, 뭐 수련이야.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그건 에너지니까. 그것보다도 업무가, 아, 진짜 이 끌당하는 인간, 이제 끌어당기는 인간은 참, 아, 계속 봉사하라고 너무 많은 일거리를 갖다 줍니다. 예, 오늘 토요일 오전에, 야, 8시 출근함과 동시에 8시서부터 12시 반까지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많은 진짜, 봉사하라 하는 거죠. 예. 어느 과정의 단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더 많은 일거리를 가져다 주고 더 봉사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참인인들의 삶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요즘 영상에 구체공, 이렇게 타원형의 콩, 우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또 어젠가 그제 올린 영상도 옴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거, 이게 또 어떻게 잘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마침 5편 166회차는 안 그래도 삼천대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삼천대천 제가 그전에도 영상 올려놨는데 그 영상들은 좀 뒤로 가 있어서 정보가 좀 밀려 있어서 다시 일단 이 글을 나가면서 또 제가 삼천대천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와 또 맞물려서 또 이야기가 가지게 되고, 또이 공하고 콩하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또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거, 이것도 참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늘은요, 166회차 사만에 제가 사만 이공 안에 공 안에 공이 있잖아요. 우리 구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이 신구체가 있으면 안에 검중동공, 안에 또 신동공 이런 식으로 이그 단안이 우리 사람 눈동자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과정에 들어가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66회 제 삼천대천이 불교에서 삼천대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 과장돼 어떻게 그 형이상학적으로 표현이 돼서 사람들이 좀잘 어렵게 받아들이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 아,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이 삼천대천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먼저 그 빛의 향연이라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 좀 참조하시면 되고, 그 영상 제가 또 바로 가기 또 클릭해 놓을 테니까 또 같이 참조하셔서 보시고요. 우리가 내 안에서 공과 콩을 함께 살아간 오민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께 또 도움되더라고. 보충하는 엊그저께 올린 옴 영상하고요, 그 빛의 향은 영상하고 그걸 보충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이때 정말 제가 너무 신묘한 세상에 빠지기 막 시작해가지고 시작했던 시절이고요. 예, 어제 165회차 이야기에 보면은 북극성의 자식, 잠의원의 자식이라는 거 알게 되었다. 아, 3단, 아, 단꽃, 연꽃 위에 앉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북곰, 흰곰, 짝곰, 아기곰들이 오고, 이 아기곰들은 잠이원, 북극성의 자식이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다. 아, 그러면서 이 잠이원의 저의 이제 부모님들을, 저의 전생에 부모님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 여기까지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점점 그이그 머리에
명이 나와 앉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167회 차는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머리 위로 내가 올라가 앉는. 자,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 그때 관세음의 향, 그 물항아리가 옵니다. 예, 만인을 치료하는 물항아리 전병이 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나갈 거고요. 오늘 이야기 또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야기는 좀 전반부는 한 중간까지는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여전히 또 영상에 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뒤편에다 저의 이제 신비적 체험이 일어난 대상사도 조금 올려져 있고 합니다. 이 5편 회차까지는 그래도 지식을 제가 좀 많이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가야 되는 시절이고 아직도 저는 이 그 쿤달리니 차원 뒤집히고 쿤달리니 각성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막 그 동물들의 사 그 오방신들과 활동 그리고 내가 내 에너지를 아바타를 탄생시키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바타를 출퇴시켜서 알바타가 활동하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지금 상체 에너지 지금 현재 제가 관세음 남해아비탑을 관세음 성모마리아 천소보살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체에서 놀고 있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인과 지인이 서로 거꾸로 가잖아요. 이 천인은 상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또 오랜 세월을 지내고 많이 봉사하는 시절이고요. 또 지인들은 이 하체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이 관정이 또 굉장히 수년간 지내게 됩니다. 3, 4년 지내요. 그런 거예요. 그 순서만 서로 바뀌었지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서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어가시고 여러분이 이 삶이 황폐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꿈을 재밌게 꾸고 유니콘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이게 뭐 이렇게 정신병자 이렇게 뭐 그런 뭐 샤머니즘적으로 뭐가 그런 거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먹으시고 이 우주가 주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콩에 이 행운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오늘 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도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요.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갱이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제3의 눈 극락청도 샤말라 이야기 166회 차입니다. 예, 삼천대천 이야기고요. 빛의 향연, 예, 공은 콩, 콩은 공 이야기 할 거예요. 자, 22년 2월 27일입니다. 공과 콩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현상을 보는 재미도 각성자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현상이다. 다나는 즉 공과 콩이 하나로 이룬 다난의 한 개의 눈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 매료되게 한다. 검은 콩일 때도 있고 흰 콩일 때도 있고 황금색일 때도 있다. 예. 이 현상은 구체도 마찬가지로 색은 흰색일 때도 검, 또 황금색일 때도 있어서 외부에 콩이 없어도 단일한 공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도 신묘하고 오묘한 현상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게이트와 우주는 진화자를 이끌어 발전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게이트 아시죠? 제가 오음에서 설명했고요. 저번에 빛의 향연에서 설명했고 그게 내 안에 내가 눈만 감으면 보이는 이 삼매 현상 이 청정지기 들어있는 현상 이거 자 오늘도 좀 보충하고 가는 과정이고 또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 지식 쓱 흡수하고 가십시오. 자, 나의 우주콩 안에 게이트 안에 흰 장미 꽃 한 송이가 피어나 빛난다. 야, 그 눈 단안 안에 그 눈동자가 흰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흰 장미가 펴 있는 거예요.
장미 뭐라 그랬어요? 천수보살, 네, 순수, 희생. 예. 이, 그 저번에 제가 그 관세음보살 무지개 후광 들 때도 그 장미, 흰 장미꽃에서 뒤쪽에 있는 장미꽃에서 이 자고 있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우리는 심장 차크라가 앞뒤로, 우리 차크라들은 앞뒤로 두 개씩 있어요. 문헌에는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자고 있다 나왔더니, 예, 그, 내 팔이 여섯 개가 되고, 나의 황금 후광에 무지개가 들러지고, 나의 그 오방신지 날아가서 자신들의 위치에 딱딱딱 위치에 섰다. 그래서 제가 그 오방신들 그 나무 아비타불에 이 오방신들의 위치를 제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딱딱딱 그 위치에 딱 인내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재밌는 경험했고, 오늘은 장미꽃 흰 송이 한 송이가 이 눈 안에 이게 이렇게 눈 안에 이렇게 보입니다. 공 눈동자 대신에 장미꽃이 한 송이가 있어요. 아, 흰 장미구나 하고 자세히 보니 아, 포털 게이트 눈이 안에 보입니다. 그 안에 동그란 흰 구체가 또 보입니다. 그러더니 검은 구체 안에 흰 구체가 세 개가 되었습니다. 장미꽃이 갑자기 막 분화를 하는 거야. 꽃잎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그러더니 동그란 구체 공이 그 안에 또 검정 눈동자 안에 또 동공으로 세 개가 앉았어요. 이야, 멋있었어요. 되게 오묘해서 장미꽃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막 이파리를 막 이렇게 오므리면서 일어나는 신묘한 현상이고 아름다운 현상이기도 하고 신기한 현상이죠. 그러면서 흰 장미꽃은 세 개의 구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차원 게이트 흰 터널 세 개가 되었다. 예. 오, 또 신기하다. 이번에는 또 무슨 여행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것이니 사실 빛의 향연은 언제나 어떤 형태이든 신비롭고 오묘하고 아름답다. 예. 자, 요거 해석해 드릴게요. 자, 자강목 해석. 흰 장미는 순수함을 상징한다. 순수한 사람이라는 사랑을 의미를 하고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리고 흰 장미는 천수보살의 대표꽃이고 성모 마리아님의 대표꽃입니다. 예. 포털 이 세 개는 이 동그란 그 공구체가 생겼잖아요. 그게 포털이거든요. 게이트잖아요. 그 세 개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암시를 하는데 또 무슨 과거와 현재의 미래로 이어지는 여행을 할 것인가. 나는 또 이곳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또 보고 무엇을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 진짜요. 과거로 이제 현생의 과거로 가가지고 다음에 나올 건데요. 제가 옛날에 애완용 강아지 예, 저 페키니지 강아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예, 그 미래 보고 왔어요. 보고 싶은 제 가슴에 묻은 저의 반려견이거든요. 보고 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행복했어. 보고 오면서도 감사했던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개의 포털이 생긴 거예요. 공이 생긴 거예요. 또 공 안에 공들 세 개가 겉에는 또 콩이 우주가 있고요. 거대한 우주가 신 우주가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오묘했던 순간입니다. 이 순간도 잊을 수가 없는 모든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그 삼천대천 현상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갖고 이제 완전한 이제 단원을 이루는 그동안의 콩, 공 모양을 많이 봤다면 아니면 빈, 이렇게 오이 홀씨처럼 빈 공간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뭐가 채워지고 공과 그 콩 모양이 이제 홀씨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예, 합일되고 채워지는 현상을 앞으로 게이트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보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삼천대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삼천대천 설명 전에 잠시 각성 상식 하나 여러분께 투척해 드립니다. 예, 공은 콩에 대해서 공과 콩이 아즈나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현상인지 알물하고 갑니다. 자, 공은 콩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알려드리고 갈게요. 공은 콩이 꽉 차고 공이 빛난다. 빛나고. 자, 공. 동그란 구체를 말하는 거예요. 검정 구체든 하얀 구체든. 일단은 진화자들이 눈을 감으면 항상 와 있는 동그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그 공간은 흰 빛이거나 혹은 검은 빛 또는 황금빛 등등. 가끔 저는 남청색일 때도 있습니다. 예. 곤색일 때도, 아즈란색일 때도 있어요. 혹시 무지개가 혹은 무지개가 꽉찬 동그란 이 무지개의 타양일 때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늘 눈만 감으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안의 우주로 가는 게이트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늘 눈만 감으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안의 우주로 가는 게이트이면서 나의 인당과 그곳이 연결된 차원의 빛의 게이트입니다. 그 빛의 향원이라서 그것이 오면 내가 또막 흰빛을 막 쏜다 그랬죠. 그럼 그쪽에서 막 검은빛을 쏘고 검은빛과 흰빛이 막 서로 오버랩되고 어쨌든 황금빛이 막 오면서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트 자체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공간은 이 구체는 다양하게 우리 이 공구체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빛의 향을 일으켜주고 또 어떤 날은 그 동그란 또 안에 또 뭔가 굉장히 그 멋진 거를 또 안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종종 우주나 다른 꿈의 세계로 여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내 자신이 우주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우주에서도 내가 늘 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와 나는 서로 공존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우주에 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주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이 공이 이 공과 이 단안이 암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청정지기 산미가 바로 그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 우주 공간이 가름한 옆그 타원형 눈동자 모양의 콩이 크게 겉에 외부에 있기도 합니다. 커다랗게 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동그란 구체 공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냥 아니면 그 우주 공간, 홀씨 공, 오이씨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 공간에서도 진짜 그렇게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합쳐져서 눈 모양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그 단안이라고 하는데 눈 모양을 이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은 콩이 되고 콩은 공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매 현상입니다. 예. 늘 진화자의 눈앞에 내 안에 있으며 우주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우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러한 존재를 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 영상 제가 옴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옴입니다. 옴자, 초월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화자가 우주의 일원임을 알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주와 강력하게 연결된 그 공간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조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성합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이 공과 콩은 바로 우주 에너지를 항상 내가 끌어당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늘 곁에 내 안에 존재하고 와 있는 우주에 보답하려면요. 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마음, 참 사랑하기. 아유, 이래서 힘듭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람, 봉사하기 너무 많은. 제가 레이커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인간 외과 레이커니까. 예. 어쨌든 각성자들이 내가 옴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
이, 그 영상에 이어서 찔러드리고 갑니다. 내 안에 공과 콩을 가진 사람은 옴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월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우주 옴입니다. 예, 이 점 바로 알고 일상생활하면요 언제나 감사하고 마음자리에 들어 항상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우주를 끌어당기고 우주가 나를 내 곁에 와 있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는 그르는 우주에서 온 자식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자 이제 불교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삼천대천 설명 잠시 드리고 갑니다. 이 현상은요 내가 종종 경험하는 아주다 눈안에 공과 콩의 화려한 빛의 향연을 말합니다. 예, 이 빛의 향연 때문에 삼천대천, 오천대천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나온 것이에요. 이 빛의 향연은 언제나 향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향연이요. 빛이 막 불꽃놀이도 그런 불꽃놀이가 없습니다. 더 거대하죠. 그래서 금강체를 잃은 사람은요 종종 경험하는 현상인 것이고요. 늘 경험해요. 사실 저는 늘 눈 감으면 저 이미 공간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다. 어쩐 데는 검은빛이고요. 지금 흰빛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체를 잃은 사람은 늘 경험하고 늘 같이 일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천대천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 종류의 천세계가 이루는 세계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이렇게 세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해서 소천, 중천, 대천 이런 식으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반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연의 빛 때문에 삼천대천, 오천대천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 빛의 향연은 엄청난 향연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체를 잃은 사람은 종종 경험하는 이 현상인 것인데 지식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짚어봅니다. 일단은 끝없는 세계가 부처 하나가 교화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중에 하나로 이 눈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즘 금방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각성되어 높이 오른다 하여도 늘 애구질을 일상을 사는 것이다. 예. 저는 요것을 요렇게 이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요즘은 인간계의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 번뇌와 기싸움을 한다. 그러나 나는 에고와 번뇌에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번뇌와 에고는 금방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아무리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각성되어 높이 오른다 하여도 늘 애구질을 사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의 향연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상 삶의 삶 속에서 예,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부처 하나가 교화를 받는 세계의 범위 대천세계의 삼천대천 세계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천계를 묶어서 일천세계 혹은 소천세계라고 하며 일천세계 천계를 묶어 이천세계 혹은 중천세계라 하였는데 이런 이천세계를 천계 모아야 삼천세계가 된다. 즉 삼천세계는요 천번을 천계의 세상을 세계를 모아야만 이것이 삼천 10억 세계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형이상학적인 이 엄청 어렵고 이제 과장되어진 표현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삼천대천이라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 금강체를 잃은 사람이 사는 아즈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공과 콩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놓은 걸 말하는 거고,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저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쪽에서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평생 그러고 있잖아요. 평생 양쪽 생활 하고 있어요. 이중 생활 하고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과 공의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화려한 빛의 쇼 타임이 일어날 때는요, 콩과 공이 변화무쌍합니다. 현상을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 놓았고요. 이 빛의 향연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꿈에 들어가지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이제 이해하셨죠? 빛의 향연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자각몽이 꿈에 들어가진다. 아, 그게 이 빛의 향연이 게이트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 예. 아셨죠? 그러고 나면 다음에 꿈 현상이 일어난다.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거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일단 오늘의 심미적 현상에서 늘 흰장미가 세 개의 구체빛으로 진화하여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흰장미 현상은요, 또 한번 사람을 정갈하게 해줍니다. 저 흰장미를 봤는데 흰장미 볼 때마다 좀 정갈해져요. 사람이 맑아져요. 청결하도록 의식과 정신을 정화시켜 줍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겉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모두 거의 다 같다는 느낌, 공통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의식의 맑음을 알아차림, 참나, 무의식 정화 상태 등등 뭐 좋은 긍정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리라 여러분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부정은 내리고 늘 온정을 올리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면적인 알아차림의 말도 맞지만요, 사실 더 깊은 의미로는 바로 우리의 제3의 눈 차원과 하나 되는 삼매를 말함이에요. 항상 늘 깨어있으라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구속 말하고 있는 옴, 콩과 공, 이렇게 눈 감으면 눈 너무 멋지다. 오늘은 흰빛의 눈에 검정 동공자가, 오늘 검정 동자가 크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그렇거든요. 이게 이따가 제가 잠이 들면 셋업이 되면 이게 굉장히 공이 커져요. 검정 구체가 커져갖고 거기에 흰 구체가 또 막 빛을 제가 쏩니다. 옆에 외관으로 콩이 우주가, 전체 우주가 있으면 거기 구체, 공구체, 검은 구체나 흰 구체가 있고 거기다 막 제가 흰 빛을 막 쏩니다. 그쪽에서도 막 빛을 저한테 쏴요. 이게 황금빛일 때도 있고 서로 흰빛일 때도 요거 빛의 향연 요게 늘 깨어있으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눈만 감으면 이 우주, 이 콩 과 공이 함께하는 이 단안의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이유는 이 각성대에서 게이트는 늘 우리 존재들의 모든 차원에 할인된 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게이트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저는 잠시 휴식할 때도, 요가할 때도, 혹은 자려고 누웠을 때도 눈만 감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진정하게 각성자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항상 일상에서도 바로 눈만 감으면 앞에 내 안에 빛이 나를, 그 우주가, 콩이 나를 반깁니다. 예, 제3의 눈이 와 있어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내 안에 제3의 눈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늘 항상 깨어있으라. 이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우주한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그 게이트 에너지는요, 무지갯빛일 때도 있고 오라가 아주 굉장히 춤추듯이 에너지가 보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할 때도 있고 이 모양은 흰 구체, 황금 구체, 뭐 검은 구체 등등, 뭐 달처럼 아니면 태양처럼 이렇게 다양한 빛의 향연으로 늘 인당 안에서 함께하는 거죠. 예, 그렇죠. 몸 안에 7차크라의 음과 양,
우주 골드 차원이 존재하니까 해와 달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작은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큰 우주에 콩과 공입니다. 자, 일단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주에서 내게 내어주는 빛을 늘 가지고 직관력, 예지력 등등 인간의 인간 생활에 상당히 유용하고 감사한 능력입니다. 예,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적인 긍정의 장착은요, 내게 내 주위에 항상 좋은 에너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자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그 게이트는요, 나름의 색깔로 내 안에 존재하고, 기의 흐름을 안전하게 하거나, 혹은 금전의 흐름이나 전파의 흐름 등늘 지혜로운 상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나와 관련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듯 하지만 또 있기도 하면서 늘 나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 안에 그것을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예. 암과 모름은 차이는 아직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하고 요즘 계속 제가 며칠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의 향연이라든지 옴에 대해서 올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과 모름의 차이는 크다는 거 아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명상원 그 흔히 교육 방식 중에서 말이 무의식 정화라고 하는 말하고 또 무의식을 정화하는 교육으로 주파수 싱잉본이나 뭐 이런 그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탄트라 명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항상 명상 상태에 우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그 각성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명상하고 각성은 좀 다른 거죠. 예,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그저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일련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진정한 무의식 정화는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거는. 아셨죠? 진정한 무의식 정화는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옴? 오민자들. 아무튼 진정하게 무의식이 정화되는 이유는요, 늘 포털 게이트 공과 콩이 내 안에서 개방되어져 있어서 인당 두눈 안에 여기 안에 항상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늘 제어를 하고 또 알아차림하게 하고 나쁜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마음 감정 컨트롤 해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주변 정화를 하고 나의 가족, 나아가 사회를 보호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 근원입니다. 늘 참나가 들어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삼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너지의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각성자들의 요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과 콩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리고 저 위, 저 아래에 이렇게 그분들과 대자연의 에너지가 내게 와서 진정하게 초월한 합의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으시죠? 모르게 본인이 몰랐지만은 이제 저의 말 듣고 아 이게 지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아시면 암과 모름 차이가 크다라는 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렇게 에너지 주입을 받고 있구나. 산맥에 든 것이기도 하고요. 화암에 있는 시치품 중에서 구지 중에 청정지기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늘 공과 콩이 게이트를 일상에서 보고 있다면 그대는 자신과 주변에도 축복인 사람입니다. 예. 그 우주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주변도 함께 나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그러하니 늘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즐거움과 행복, 웃음을 살포하세요. 좋은 에너지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주변에 함께 나누세요. 이게 봉사한다 합니다. 이게 바로 보시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의 팔자입니다. 예. 에너지에게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계속 받고 있고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내가 또 외부에도 되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원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이 굉장히 더 즐거울 거예요. 이렇게 웃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행복을 살포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변에. 웃기는 소리, 개그적인 소리 많이 하시고요.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런 삶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두가 에너지의 원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잘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약속해요.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린 윤회, 저번 회차에도 윤회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죠. 이제 윤회 부분 말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회적 규범도 잘 지키고 인간의 법도 잘 지키고요. 인간의 도리와 예의 등도 잘 지키는 상당히 바른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선하고 착한 분들은 바로 전생에 인간에서 인간으로 윤회하신 분들로 행운을 거머쥐고 온 분들입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요. 나눔하라는 거예요. 축생으로 가지 않고 인간으로 다시 윤회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 제가 찔러드리면 종교에서 이거를 이제 인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축생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종은요. 다른 종으로 윤회하기보다는 인간은 축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요, 바로도 세상에서 재생시키지 않고 사의 바다로, 그냥 죽음의 바다로, 영혼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예. 윤회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른 종으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동물이 인간으로 윤회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한 건데, 이 부분도 저만의 경험이니까, 뭐, 다 똑같다, 뭐, 통용적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뭐, 밀거나 말거나 뭐 하는 이런 부분이긴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려보자면, 원숭이와 개가 인간으로 윤회를 어쩌다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도 여기 포함됩니다. 늑대도 개니까. 그래서 이 동물이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면요. 이 원숭이나 개가 인간으로 인간이 좀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동물을 인간으로 좀 이렇게 좀 환생을 시키는데요. 탈바꿈 시켜서 바꿔서 종이 다르게 태어나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원숭이나 이제 개 같은 이런 그런 몽몽이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되면요. 처음엔 상당히 편안하고 이 지복을 누리는 환경에 태어나 살게 됩니다. 사랑받고요. 굉장히 복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인간이었던 종은 그러진 않는데 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제 온 이런 종들은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선물 받아온 이 삶을 바르게 살기보다는요 동물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가기는 하지만 전생에 잘못한 부분 때문에 점점 더 나락의 인생으로 살게 되고
다시 본연의 동물로 돌아갑니다. 동물에서 환상한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개, 몽몽이는 여성으로 많이 태어나요. 여성으로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사랑받고 그 아기를 많이 출산하라고 이제 여성으로 이제 환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 이제 늑대가 남성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가 이제 남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이 개와 늑대와 원숭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 뭐 영구적으로는 그 우리 이제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에는 뭐 원숭이가 사람의 이제 그 DNA와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그 DNA가 사람과 같아서 그럴 수 있고 이 개도 유전자가 개하고 많이 그 사람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이 과학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본 아즈나 세상에서도 개와 늑대, 원숭이가 이제 사람으로 이제 환승한 경우가 저 종종 좀 경험을 좀 하면서 저도 상승했고 앞으로 제가 이제 늑대나 이제 그런 이 원숭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숭이는 제가 그동안 좀 말했죠. 제가 그 저기 삼장법사 그 제가 막 원숭이가 되고 막 붕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제 이런 거, 그런 것도 봤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타인이 사람이 이제 원숭이 사람인데 이제 원숭이가 환승한 그런 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성분인데 그 굉장히 싸놨고 막 이런 그런 범죄를 저지른 포악성, 폭행성 이런 사람들이 좀 늑대가 좀 환승한 경우가 좀 있는 종종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사랑 게 굉장히 여성인데 귀엽고 예쁘고요. 예, 이런 분들 이제 사랑받는 여성들이 이제 개에서 이제 인간으로 환승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선하고 잘 살면 다음 생도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지복을 누리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좀 나쁜 환경을 살거나 아니면 타고난 그 본성 있잖아요. 동물적 본성.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그 연부제에서 지워서 온다 해도 못 지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런 그 동물성을 버리지 못해서 다음 생은 다시 이제 축산계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좀 도로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팔자로 살면서 더 업을 쌓지 못하고 동물적으로 살면 그 카르마가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다음 생은 이제 복스럽지 못하게 살게 되고요. 인간으로 태어나 기회를 점점 놓치게 돼서 몇 번의 인간의 살 기회를 갖다가 다시 동물로 축생계로 돌아가는 삶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좀 동물을 많이 사랑하시고 저처럼 길냥이 사랑하고 개, 몽몽이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즈나 세상은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반려견 반려묘 죽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건 다음에 이야기 나가지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환승한 경우를 제3의 눈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의 아즈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대의 내면에 동물을 보았다고 해서 입으로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그냥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천기의 법칙이 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기누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천기누설을 또 해야 돼도 되는 부분이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 하시더라도 꽉 담으시고 그 사람 멀리하세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다면요, 그에게 여러분 축복을 내려주세요.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게 축복을 내려주는 행위가 더 신다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기누설도 해도 되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오늘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수련하여 눈을 가진 분들이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분들이나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아 끝났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지 마시고요. 내 곁에 항상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고 돕는 제3의 게이트. 지금도 흰빛으로 변했네. 게이트. 예, 이렇게 찬란해요. 수시로 변해. 예. 제3의 눈을 알아차림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 우주와 잘 끈끈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고 잘 활용하면서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빛의 향연이 있을 때는 종종 여러분이 능가오면 고마워 감사해 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세요. 인사하세요. 서로 그 안부 전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우주가 온 에너지를 모아서 내 안에 와 있는데 사랑이죠. 그죠? 그 눈은 꼭 차원의 것만을 보여주고 일하고 그런 심미적인 차원의 여행만을 시켜지는 에너지 체류만 여기지는 마시고요. 그냥 고맙고 감사한 내 안에 초월적인 해와 달이라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입니다. 아셨죠? 빛과 어둠을 공존하는 거고 또 음과 양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또 차원이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무튼 이것이 바로 무량한 광명을 내 안에 비추는 것이고요. 주변에도 그 빛을 나누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성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항상 깨어 있어라. 저는 항상 깨어 있으라도 바로 이 우주에서 말소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량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뜻이고요. 늘 선정에 들어 있어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번뇌를 긍정으로 다스리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오늘도 굉장히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40분이나 끌었네. 아무튼 철학자도 아닌데 무거운 거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이 저의 그 심리적 체험 이야기만 참고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가져갈 수 있는 지식, 제가 본 세상에서 경험한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도 그 세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서로 보는 세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본 세상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그 세상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세요. 예. 자, 저의 이야기 갑니다. 저의 심리적 이야기. 22년 2월 19일 늘 내게 태양이 함께한다. 오늘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경에 자각에 들었다. 오른쪽 위에 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어. 내 영이 나가가지고 일체다 해가지고. 그런데 침대 위에 인간계에 내가 누워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 내가 자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날 이렇게 내려다봐. 나 영이 또 그 짓을 해. 임시키냐. 서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사이로 태양이 다가옵니다. 우리 그 저 위에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나한테 저의 조정내이한테 태양이 우리 가운데로 막 다가옵니다. 얼마나 빛나든지. 정말 태양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우리 둘 사이로. 절대계에 자선하고 있는 내게도 태양이 비치고 인간계에 누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내게도 가운데 함께 와서 태양 가운데서 빛납니다. 멋져 브리. 그러니 태양 안에서 우주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태양 골드빛이 막. 야, 그게 저 너무 그 빛이 감사하고 충만해가지고 잠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앉아가지고 합장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자, 오늘 아침 8시 출근길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내 안에 해가 들다. 인당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각성자들 중에 주변에 종종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 현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 현상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이 현상이 옵니다. 예, 자고 있으면 빛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 빛은 흰 찬란한 빛이거나 황금 태양빛일 때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해석하자면 늘 빛이 임하는 자, 기독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
늘 비친 사람이란 뜻이고요. 빛의 자식이란 소리고요. 빛이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조주 사랑을 받는 자식이란 암시죠. 초월적인 사람이죠. 늘 그렇게 종종 가끔씩 빛이 그냥 지붕이 뚫려갖고 쏟아져 내려오니, 천당의 빛이, 천국의 빛이 내려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에너지 주러 오셨어요. 그 빛은 각성자에게 행운 속에 그분들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주의 눈이와 우리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봉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 그런데 어쨌든 당연하긴 한데, 제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갖다 줬으면 좋겠어. 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응급환자 터지니까 들어오시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냥 출근하자마자 7시 50분에 문 열자마자 그냥 제가 7시 40분이나 45분에 가서 직장 문을 제가 항상 일찍 열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그냥 열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아, 저 퇴근할 때까지 12시 25분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마시고 진짜 앉지도 못하고 이제 뒤꿈치가 오늘 좀 너무 그래서 쉬질 못해서 뒤꿈치가 피곤했어요. 다리가. 그래서 오후에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어요. 밤에.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요 영상 끝나고 이후로 편집하고 그리고 내일 또 오전까지 좀 편집해서 되도록이면 오전 내로 영상 올려드려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지치네. 더위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봉사해야 돼요. 저 요즘 또 과정도 말씀 잠깐 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랐다, 이만큼 경험했다, 이만큼 내가 반열에 올랐다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꿈을 꾸는 자들은 그 꿈에 재미있는 것이죠. 예.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8월 20일 그 휴먼 로이드 그 저희 이제 저희 파리포르나 그 행성에서 지금 열사가 살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휴먼 로이드 로봇 인간보다 더 인간같이 생긴 그 로봇들이 이 인간을 이제 좀 제어를 하고 인간을 저기 한다 그래서 걔들하고 좀 싸워 저의 이제 참이 무사들이 싸워가지고 얘들은 이제 나무 토막처럼 기계화를 무력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냥 길거리에 깔아버렸어요. 아스팔트 길거리에 깔아버리고 걔들은 이제 그 가로수로 생명의 나무로 이제 자양분을 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나씩 이제 그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 양옆에 걔들은 이제 가로수로 자라날 거거든요. 이런 꿈 그리고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다음 과정 나가려면 연예인 관련 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왜 연예인이 나오냐면 그 이름 때문이에요. 이름. 이름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굉장히 스타들이 여러분 꿈에 나오셔. 저 뭐 현빈 같은 경우도 뭐 그 부부 현빈 부부 그리고 막 진짜 조혜련 씨 그 제가 그 조혜련 씨를 비롯해서 조혜련 씨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분이잖아요. 조혜련 씨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연예인들 막 싸이 씨라든지 태양 씨라든지 그 저기 뭐야 예, BTS B라든지 이런 거 연예인 관련 꿈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스타 그분들이 스타잖아요. 그 우리가 별이잖아요. 우리가 별이잖아요. 빛나는 별. 그 사람들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고 그 이름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의 그 명예나 화려함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행운들이 우리한테 깃들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바로 그 연예인들의 이름 관련성이고 그 이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박나인 아시죠? 박상철 씨, 박구윤 씨, 그다음에 박서진
요즘 그 박라인의 박서진이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박서진 씨한번 뜨면은 그 관광차 되돌아갈 정도로 진짜 임영웅 씨만큼 그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박나인 꿈의 보이고도 저번에 그 영탁 씨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또 영탁 씨도 같이 이렇게 그 있더라고요.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회사 이렇게 거기를 저희 남편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어나는 일, 이제 이런 일도 꿈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서 제가 이제 그 자각몽에서 박서진 씨가 보이면 저한테 좋은, 인간적으로도 좋은 행운적인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연예인 스타들이 보이면 좋은 일이 있을 걸 1차적으로 암시를 하는 거, 예지몽적으로 암시하는 거니까 항상 에너지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빛나는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무조건 감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기, 그 이름 때문에, 박라인 최고의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가 되었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많이 반열이 올라왔다. 이 뜻이고, 이 암시고. 거기 영탁 씨도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꿈? 그래서 연예인 관련을 꿈을 꾸셨다라면, 그래도 연예인들도 아이돌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노래 가사 한말 같은 거좀 음미해 보시고요. 또 나의 내면 아이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면 그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영성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보였다면, 그분들이 빛나는 스타잖아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빛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기가 있고 스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 별인 존재고 우주에 우린 스타잖아요. 우린 별들이잖아요. 작은 별들. 그 별들이 감자인 데가 지구에 와서 인간이 되었고, 그런 스타고 또 우리는 그 우주의 그 모든 에너지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온 세상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각 이름마다 또그 좋은 그분들의 이름이 좋기 때문에 스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아 이렇구나, 사랑을 받는 거구나, 내가 많이 바늘이 좋은 곳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꿀팁 정보였네요. 예.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공과 콩 안에서 일어나는 화려한 일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눈 안에서, 공간 안에서 막 칼이 막 뽑아져 나오고, 칼이 돌에 박혀 있고, 막 무궁화가 생겨서 막 축축축축이 돌아가고, 막 거기서 눈이 막그 하트 막그 꽃잎이 피어나고, 또이콩 안에 우주 안에 모든 꽃잎이 흰 꽃잎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그 진짜 이그 검은 그만 검은 콩 안에서 막 검은 나비가 막 검정 이 그만 안에 막 검은 나비가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그 눈동자 막 공룡 눈동자 저의 저의 그 아바타들이 이래 눈 개들의 눈 그다음에 막 그런 여러 가지 공과 콩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그꿈 세상 말고도 또그 공과 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적이고 심오한 그런 현상들,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이 캡처하세요. 참조하시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요즘 얼마 전에는 이제 무궁화, 이눈 안에서 이제 이 무궁화 또 꽃이 또 되더니 또 이제 여섯 잎에 이제 또 하트 꽃잎이 또 자라나기도 하고 막 아무튼 뭐 이게요 그 눈과 콩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막그 무지개 우주 전체의 이 일월 일체를 이루는 이런 과정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고, 또막그 여러분의
그 눈을 그 인간계의 아즈나랑 천상계의 아즈나랑 천계의 아즈나가 색깔이 달라요. 그런 것도 예, 반야컷을 타시고 나면 그런 것도 보시게 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 눈이 내 눈이 이제 예, 예, 새롭게 배치되는 이런 현상도 그 공과 공, 콩 안에서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차크라 단전 눈 있잖아요. 차크라 대빨주노초 파라 뭐 거기 또 옆에 우주 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주를 만든 거예요. 각 차크라마다 이제 그런 그 차크라들이 예, 눈을 만드는 과정도 보시게 되고, 그럼 그 차크라들 눈을 만든 단안 안에도 눈동자가 또 생기는 그런 과정도 그 눈 그 공하고 이제 콩 안에서 이제 그런 경험도 보시게 되고, 아무튼 뭐 그 굉장히 신묘하고요. 막 그 또 막 동그란 그 공 안에서 막 그 법륜이 막 화살 살들이 법륜 세 살들이 막 시계 방향으로 막 그 공간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 또 그 정령에 제가 정령이 될 때 제가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대자연의 정령이 될 때 제가 이제 골드 눈이 될 때 이게 이제 그 태광보살의 눈이긴 한데 이때 또 굉장히 또 내 두 눈에 막 그 눈이 앞에 막 쭉 여섯 개가 보이더니 그 우주와 공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그게 또 내 두 눈에 딱 저 며칠간 누렇게 세상이 보이지를 않나 막 이런 현상. 그리고 눈 안에 또 다른 내가 그 안에 앉아 있지 않나. 그 월사가 됐을 때 그랬거든. 나를 그쪽에서 월사가 나를 바라봐. 응? 그 공 안에서 그리고 막 우주 검은 공 안에서 아기가 잉태돼서 임신해서 태동해서 아기가 태동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보게 되고 또 그 막 그 공 안에 막 별이 막 황금 별이 막 빛나는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고 이 법륜이 돌아가는 장면 너무 재밌게 예, 보셨을 거고 저 황금 거북 받을 때도 그 황금 구체 안에서 황금 거북이 예,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그 변화를 보게 되고요. 아무튼 뭐 이 그 이 공이나 이 그 이 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은 정말 이 제가 이제 미륵계 들 때 그 제가 이제 그 꼬리 봉황 달 때 그때 제가 이 굉장히 그 온 그 콩 안에 꽃잎을 막 그 무한한 꽃잎을 우주 공간 안에 피워내기도 했었고, 뭐 요즘 최근에는 그 검은 그 우주 공간 안에다 겉에다 무지개 일월일체를 이뤘잖아요. 이런 과정까지 해서 이 콩과 공안에서 일어나는 이 화려한 그 진짜 신묘하고 아름다운 세상도 우리가 꿈만 꿈속에서 보는 또 생활하는 거와 좀 더 다른 이런 그 현상을 여러분이 이제 예, 막 보시게 될 거고 이 가장 최고의 이제 그 콩과 공의 경지가 무량 정축 빛계 이것인데 이게 뭐냐면 검은 콩 우주 공간에 신공이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 무지개 예. 가장 최고의 콩과 공입니다. 예, 이게 바로 무량, 반야, 무량, 정축, 빛계 세상을 갖는 게 가장 최고의 콩과 공입니다. 예, 이게 바로 청정지기 삼매 늘 깨어있는 사람 가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그 편집을 해서 더 아주 멋지게 좀 더 해서 영상이 올려질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무리한 정축 비계가 더 에너지를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편집을 좀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신 내용이에요. 그죠? 복습하는 내용이기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예, 어떻게 동물에서 내가 동물에서 내가 환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환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감사하게. 예, 예. 내가 동물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난 계속 동물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또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밝게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하고 잘 들어주시고 많은 참고 자료로 삼으시고 글 올려드리니까 줄 잡고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지금까지 월사. 공기보다 우주에 있는 공기보다 가벼운 질소. 월사가 여러분과 함께 또 8월 24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회차는요 그 제가 포털 3개가 지금 들었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저의 그 고향이 환생한 곳에 갔다 와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음에서 보고 싶었는데 보고 왔어요.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야, 굉장히 그 늘 태양이 합치를 이루는 이런 날들 보내는 거 그런 거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회차도 되도록이면 이야기가 더 깊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이라도 지식을 좀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제가 잘난 체하고 내가 뭐 똑똑하다 이러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지식편 좀 되도록 넣어드리니까 약간 저의 신비적 이야기만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정진하는 거예요. 수련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계에 가져다가 에너지로 맑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 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예. 그 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쿤달리니가 각성돼서 힘드실지언정 그거는 여러분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변화이니까 너무 그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끈잡고 올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하시고요. 더위 이제 막바지 조금만 더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